158페이지 한 줄로 요약하면 한글로 요약하면 주차 공간을 놓고 일어난 일. 내용 요약 1번. 1번. 마크는 약혼반 찌를 찾으러 버섯가게에 들어가려고 오랫동안 주차할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2번. 2번. 마침 한 차가 빠져나가 주차하려던 찰나에 다른 차가 끼어들어 주차를 해버렸다. 그차 안에는 험상 궂게 생긴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내용 요약 3번. 3번. 마크는 협상을 했고 아내에게 안 좋게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들은 결국 누군가를 죽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차를 빼주었다. 아내한테 약혼반지를 찾으려고 보석가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어. 근데 마침 한 차가 빠져나가서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막 하는 순간 뒤에 있던 차가 내 차를 가로질러 갖고 거기 쏙 들어가 버렸어. 와, 이거 어떻게 해? 따지려고 이제 갔지. 갔더니 그 차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되게 험상궂은 사람이야. 말 잘못하다가 싸움 날것 같아. 와이프는, 아, 여보, 그냥 와. 그냥 관둬.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도 얘기를 한 거지. 사실 저기 와이프가 보고 있는데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좀 후짤데기 없는 남편, 무능력한 사람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 어떻게 안 될까요? 그랬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씨, 우리가 차를 그냥 도로 빼면, 이게 멋있어 보이겠네. 와이프한테. 에이, 그 정도 하나 해주지, 뭐.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베푼다라고 하는 건수를 던져줘, 주니까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뽑아줬다 이거지. 거기서 핏대 세우면서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어? 당신들이 인간이야? 막 이렇게 싸우면 그건 그 사람들이 명분이 없지. 굉장히 지혜로운,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쉽진 않은데, 순간의 위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하지, 그치? 이건 진짜, 이런 건좀 부러워요. 쉽지 않은데. 자, 지각동사가 나왔습니다. 마크는 봤다 그랬지. 소가 지각동사지요? 지각동사 뒤에 사람이 나오면 뒤에 동사 원형 아니면 ing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walking toward a parked car. 주차가 되어져 있는 자동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봤다. 이런 얘기지. 아, 이제 저 사람 차 빼는구나. 이걸 본 거야. 두 번째, You probably didn't see. 십중팔구 여러분들은 보지 못했을 거다. 뭘?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 공간에서 웨이팅, 기다리고 있었던 걸못 보셨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기도 C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ing를 써준 거다. 자, 분사구문은 콤마 앞에나 뒤에 나온 ing이고,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한다고 했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뭐를, 그 주차된 차가 to leave, 떠나갈 것을. 2번은 콤마 찍기도 ing 나왔잖아, 그쵸? pulling around the mark, waiting to check in. 아, 이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던 마크를 뺑 돌아서 차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병렬 봅시다. and 앞에 일반 동사 got, and 뒤에 walked 병렬로 쓰였고요. 2번에는 또 다른 차가 came up from behind, 뒤에서 와가지고 and 뒤에 pulled into, 어디 어디로 들어갔다 이거지. and 앞에 came up과 and 뒤에 pulled into 병렬로 쓰였다. 앞에 다른 전치사들이 각각 쓰였다는 거야. 알겠어요? 괜히 pulled up 이렇게 쓰지 말라는 얘기지. 앞에 up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에도 and 앞에 at each other, at this guy. 됐지요?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인데, 이거 and 뒤에 at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해석이 이상하지 않거든. 왜? 그두 남자가 서로를 바라봤다. 그 다음에 이 남자를 봤다. 여기서 at을 빼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병렬에서 앞에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있을 때 and 뒤에 전치사 빼서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조심하라 이거야. 네 번째, 마찬가지로 and 앞에 started하고 and 뒤에 pulled away.
얘가 병렬로 쓰인 거죠. 자, 4번은 I appreciate anything. 제가 무엇이라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You might do. 당신이 할지도 모르는. 뭐를 할지도 모르잖아. 여기 있다고 해도 그냥 고맙게 여길 거고요. 빼주셔도 고맙게 여길 거고. 어떤 거든지 간에 고맙게는 생각할게요. 응? 인상이 굳은 것 같은데 때리지만 많이 시키더라.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겠지. You 앞에 관계되면서 목적격이 생략된 거다. 자, 연결사 what 또 나왔지, 그치요? 자, after what이 나왔으니까 것 다음에지. 어떤 것 다음에 영원인 것처럼 보이는 것 다음에. 여기서 영원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는, 야, 이거 언제까지 차 기다려야 되지? 그 기다림의 순간이 영원인 것처럼 보였다, 이거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자리가 났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마크 로빈슨 드로브 투어 주얼리 스토어. 마크 로빈슨이 보석가게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아내와 함께. 뭐 하려고? To pick up her engagement ring. 약혼 반지를, 찾으러. 근데, 그 반지가 이미 그 전에 이제 리페어도 다 수리가 되어 졌었던 거예요. 그 가게에는 어디에 있었다? In a fairy, tall fairy. Of Los Angeles. LA에 꽤나 번잡한 도시. 터프는 거친 그런 얘기잖아. 거친 도시에 있었다는 얘기니까 아주 우범 지역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It was hard to find a parking space. It 가져오고 뒤에 투가 진주어지겠지. 어려웠어요. 뭐가? 주차 공간을 발견하는 것이. 근데 어떤 공간이냐? Relatively close to the store. 그 상점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주차 공간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웠죠. 그때 마크가 뭘 봤냐? 여기 소가 아까 지각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워킹, 걸어가고 있는 걸본 거지. 어떤 주차된 차가 있는 쪽으로. 그래서 마크가 pulled ahead of the car. 그차 앞쪽으로 차를 갖다 댔어. 그 차가 있는 쪽으로 차를 댄 거예요. 컷맞이과 N이라는 거지, 그쵸? 인내하면서 그 주차된 차가 떠나기를 기다리면서. 됐죠? 자, 그런 상황인데. 10번에. After what seemed like an eternity. 영원 처럼 보였던 것이 지나고. 그러니까 주차된 차가 빠져나가기 전까지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나서 그 차가, 주차되었던 차가 떠났습니다. Pulling around the mark, waiting to look back in. 예, 뒤로 후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마크를 돌아서 떠나갔어요. 자, as, 양태 때리자 양이라 그랬지, 그치? 자, 그가 started to backing. 후진을 해서 그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됐지요? 후진해서 돌아가려는 순간. 다른 차가 came up from behind. 뒤에서 나타났어. 그리고 pulled into the space. 그 주차 공간 속으로 차를 갖다 넣었어요. 됐지? Inside, 안쪽에는, 이 부사입니다. Inside는 단수야, 복수야? 그 뒤에 뭐가 나오면 안 되겠다. 복수 나왔잖아. 인사이드는 부사야, 부사. 부사는 단수 복수를 쓸수 있는 게 아닌 거지. 부사가 문장이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거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two tough looking guys가 되는 거죠. 두 명의 거칠게 생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녀석들이 있었어. 마크가
decided to negotiate the situation, 그 상황을 협상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decide 라면 항상 투구 정사밖에 못 나옵니다. ing 못 나옵니다. His wife was horrified. 그의 아내는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래서 my wife wanted me to drop the matter, Mark said. 마크가 말하기를 내 아내는 내가 그 문제를 그냥 놔버리기를 원했어요. 포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I, on the other hand, 반대로 나는 focused on the other driver, 다른 운전자에게 집중을 했지요. 다른 운전자에게 집중을 했지요. 어쩌면 he didn't see me. 그는 나를 보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것이 협상 가능, 한 것이 어쩌면 이건 협상 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얘기지, 그치? 뭔가 자기 머릿속에, 내가 내 차를 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뭔가 하긴 한 거죠. 사람들이 거칠어 보이긴 했지만. 다시 B로 와서. 침착하게 마크가 got out of the car, 차 안에서 밖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walked over the two tough guys, 그 거친 두 명의 남자에게로 걸어갔어요. He went to the driver's side mirror. 그가 운전자의 옆, 그 사이드 미러, 옆, 그차문 옆에 있는 유리 쪽으로 가가지고 미소를 지으면서 손을 흔든 거죠. Hi,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죠. After a few minutes, 몇분 있다가, 몇초 있다가, 잠시 후에 운전자가 rolled down the window, 창문을 내렸지. 이야? 네, 근데요? He said, 그가 말한 거죠. Mark spoke to him. 마크가 그에게 말했어요. Like, 무엇처럼? They were acquaintances. 그들이 지인들인 것처럼. 서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말한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거나 인상 쓰거나 한게 아닌 거지, 그죠? 자, 마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You probably didn't see me patiently waiting for the space. 오, 저 선생님은 제가 이 공간을 아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던 거를 못 보신 것 같아요. But 근데요, I've been here for a long time. 제가 여기 되게 오래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한 거지. 그러면서 우지우 부탁한 거야. Allow me to have the space. 제가 이 공간을 좀쓸수 있게 허락해 주실랍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He gestured to his wife. 그가 자기 아내에게 뭔가 몸짓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말을 계속했습니다. I was hoping. 사실은 제가 뭘 바라냐면, 안 좋아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In front of my wife. 내 아내 앞에서 look bad. 좀안 좋은 모습 보이기. 안 보인 모습, 안 좋은 모습을 안 보이고 싶어서요. 근데요. 있지 앞이 막 선생님 뭐 손에 달렸죠 뭐 얘기한 거지 있지 앞이요 당신 손에 달렸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저는 그냥 고맙게 생각할게요 Anything you might do 요 앞에 목적적 생각했다고 했지 그렇죠 당신이 할 수도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자리 빼주셔도 되고 뭐 어쨌든 간에 자리 안 빼지면 나는 와이프 앞에서 되게 look bad.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아, 이게 동정심의 호소인 동정심의. 그치? 자, D번 내려가서 보니까요. The two guys looked at each other. 그 두, 사내들이 서로를 바라봤다가 그 다음에 이 남자를 봤어요. 분명히 he wasn't a threat, 그는 위협은 아니었다, 이거. 위협은 아니었다. He accused them of nothing. 그는 그들을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았어. 여기 he는 또 마크를 얘기하는 거지. 마크가 그 사람한테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야. 더욱이 그는 그들에게 주었어요, 기회를. 어떤 기회? To be generous. 관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야. 오케이, 맨. 에이, 아저씨, 알았어요. We are cool with that. 아, 우리가 뭐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좀 쿨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한 거지. 마크가 shook the driver's hand, 운전자의 손을 붙잡고 흔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손잡으면서. The driver then started his car. 운전자가 그리고 나서 자기 차를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pulled away, 빠져나갔다는 얘기지. Surprised? 놀랐나요? 자, 마크가 had given them, 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큰 emotional payment, 정서적 결제를 해준 거야. 정서적 결제. 정서적 보답을 해준 거야. 그들이 뭔가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갖게 만들어준 거지. One that the guys could tell their friends about. 자, 여기서 정서적 보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니하 전체가 다 완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그 사내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줄 만한 것, 뭐에 대해서인가 이야기해 줄 만한 그한 가지를 제공해 준 거야. 다시 말해서 그두 남자가 이제 다른 친구들 만날 수도 있잖아. 야, 씨, 오늘 우리가 좀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아냐? 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좀 자기가 좀, 틸틸하게 보이지 않게 해달라고, 아이, 차좀 빼달라고 하더라고. 빼줬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정서적 보답을 준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how they helped. 어떻게 그들이 도왔는지. 어떤 사람이 not look bad in front of his wife. 자기 아내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려고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큰 정서적 보답을 그두 명의 거칠게 생겼던 남자들에게 제공해주고 문제를 잘 해결한 거지. 됐지요? 이 정서적 보답을 제공한다는 게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거고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됐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